중앙고속도로 원주 방면, 네, 상행선입니다. 이곳에서 옆에 트럭이 가네요. 대형 트럭이요. 가보겠습니다. 짐 많이 실어. 뭐야? 바퀴 하나 빠졌어? 바퀴 두개 빠졌어? 와, 나 바로 옆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와, 바퀴 계속 올라간다. 야, 근데, 다시, 한번 더. 바퀴가 하나 빠지더니, 또 하나 빠지더니. 저 대형 트럭들 바퀴 몇개 달려있나요? 앞에 두 개씩 두 줄, 뒤에, 그러니까, 바퀴, 큰 차들은요, 앞에 바퀴 하나, 그 다음에 두 개. 예. 이 정도 달려있는 차들이 있죠. 이 가운데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. 가운데 거. 예. 여기서요. 요거 빠지고 요거 빠져도 차가 굴러가요. 이두 개가 빠졌으면 못 굴러가지, 기울어지니까. 아, 근데 요세 줄이 요두개다 빠져도 굴러갈 수도 있겠네. 가다가 이상하다, 왜 쏠리지 그럴 것 같은데? 근데 지금 정확진 않은데 아마 요 바깥에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. 바깥에 두 개가 자, 저큰 차가 지문 소리 하나 빠지고, 어머, 저 뭐야? 두개 빠지고, 예. 빵! 해주고. 그래갖고, 저 바퀴가 이제 어느 정도 가서 바퀴 옆으로 이제 치워진 다음에 쫓아가서요, 창문 열고요. 저기요! 빵빵! 그러는데 높아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. 여기는요, 승용차 지붕보다 운전석은 2m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위에 2층에 대고 저기요! 그러더라고. 거기가 창문 닫고 하니까 안 들려요. 그러더니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냥 갔대요.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가서 내 바퀴. 어디 갔지? 하하, 참 황당합니다.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바퀴 빠지는 차들이 참 많아요. 승용차는 바퀴 4개니까 바퀴 하나 빠져더라도 금방 알잖아요. 근데 대형차는, 바퀴 흘리고 가는 차들이 저한테 영상 제법 있습니다. 바퀴요. 저 바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는, 이게요. 아까 통통 튀잖아요. 보세요. 튀다가. 통! 예, 지금 통했어요.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날벼락이죠. 바퀴, 예, 바퀴 잘 좀. 그러니까 저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큰 차요. 출발하기 전에 망치 같은 걸로 바퀴로 통통 때리잖아요. 그게 뭐 바람 때문에 그러나요? 근데 그 제대로 채워졌는지, 네, 바퀴가 제대로 너트가 채워졌는지, 뭐라 그래 그거는? 윙칙 돌리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, 예. 아,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